반갑습니다. 오늘 할 게임은 OP 닌자 시뮬레이터입니다. 이건 뭐야? 칼이네? 힙 눈사람 아니야? 업그레이드 보니까 슈리켄 표창이라 돼 있는데 왜 이게 눈이요? 세계 최고의 닌자가 될 것이야. 아 이렇게 하면 오르는구나 계속. 아다다다다다 하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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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
업그레이드 벌써? 맥스 11. 오 괜찮은데?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. 안 되겠는걸. 더블 점프 두 번밖에 안 되네. 이 녀석. 숨어서 할 곳을 많이 찾아놔야겠군. 자, 빨리 도망쳐야 돼. 도망쳐. 훈련하면서 도망쳐. 숨을 곳. 숨을 곳. 오! 여기도 되네? 오! 이쪽에 됩니다, 이쪽에. 이쪽에 일단 숨을 곳이 곳곳에 있구나. 여기도 되고. 업그레이드 너무 귀찮구만. 안 되겠어. 업그레이드가 너무 귀찮은 관계로. 오토 업그레이드. 오토 업그레이드. 얍. 뿅. 구매 성공. 좋아. 이제부터 강해질 일만 남았구만.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. 오 여기도 있고.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숨을 수가 있고. 저 팀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내 지금 팀이 내추럴이구만. 아 열심히 훈련하자. 일단 숨어서 또 숨을 데가. 오 D랭크 엄청 강해. 엄청 강해.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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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도망쳐. 이런 나무 같은 데 못 들어가나? 어? 오케이. 뭐야? 아우라! 쥐야! 오! 열심히 훈련. 어휴. 뭐 얼음 빠개지는 소리는 실패했다는 소리구만. 뭐야 이거?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 거야? 오! 어? 아 뭐야? 사람이 있었어. 아우. 아 근데 이거 환생을 왜 이렇게 못하는겨? 아니 뭐 또 실패한거야 뭐야. 클래스 제발. 어느새 내추럴 중에선 1등이 됐구만. 열심히 해서 다 따라잡고 죽겠어. 핫. 계속 죽임을 당한다고. 숨을 곳이 필요해. 저 건물에 숨을 데 없나? 여기다. 새로운 비밀 공간 발견. 하하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여기 뭐야? 오 여기도 있구만. 여기로 와 친구. 이쪽으로 친구. 이쪽으로 와 친구. 친구 이쪽으로 오라고. 야 어디가? 짠. 제발. 나이스. 별 세계의 뉴커머. 오 4개 됐구나. 오 환생하면 이게 더블 첨부가 정말 늘어나는 것이구만. 4개니까 정말 많이 뛰는군. 아니 저 강한 녀석이 쫓아오는데. 도망쳐야 돼. 뭐야 너. 어 뭐야 이거. 클랜인가? 역시 나는 백색이다. 백색 클랜. 핫. 양소소. 또 숨는 곳을 내가 잘 알지. 여기! 하지만 여긴 너무 낮아. 또 없나? 어? 여기도 숨네? 아! 짠!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를 알려주지. 텔레포트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하지. 바로 여기다! 요 불빛 나는 곳! 텔레포트! 열심히 훈련하자! 자 이제 훈련을 마쳤구만. 업그레이드를 보면 전부 다 맥스. 트루 임모탈. 만렙을 찍어버렸어. 이제 나에게 덤비는 녀석들은 없겠지. 세계 최강의 닌자 완성됐구만. 오 더블 점프도 무한이 됐네. 근데 이게 확률이 너무 적어가지고 정말 되는데 힘들었어. 유후.
세계 최고의 닌자다 이 말이야. 아 근데 이렇게 왜 이래 이거? 이렇게 안 움직여. 아우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아우. 검도 엄청 크구만. 엄청나구만. 이제 함부로 나에게 덤비지 못하는구만.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지. 나는 백팀이기 때문에 이제 흑팀이 저를 막 공격합니다. 하지만 최강의 닌자가 세계 최고의 닌자가 됐기 때문에. 근데 이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주체를 못하겠어요. 점점점점 이렇게 가야 되니까. 표창도 엄청 크고 3번 순간이동 거리가 예전에 되게 짧았는데 지금은 보시면 저쪽에 빨간 탑 뿅! 4번은 섀도우 클론이니까 분신술! 짠! 분신술! 아, 한 명밖에 안 되는구나. 날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편 팀, 내가 백팀이면은 이제 흑팀을 많이 죽이면은 이제 호너라고 해가지고 명예가 오릅니다. 명예는 이제 리더보드를 통해서 호너라고 이렇게 HONOR 되어있죠? 이 호너가 오르면서 날개가 진화합니다. 이 날개 효과는 곱하기 파워. 이제 뭐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확률이 있는데 확률이 되게 낮아요. 확률이 뭐 1%? 10%? 나중에 가면 1% 이렇게 됩니다. 1% 되고 어느 정도 레벨 오르면 10% 15% 이렇게 되니까 실패하면 또 처음 클래스부터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. 그게 너무 좀 힘들었고 트루 임모탈 요 피닉스 계급이 되면은 같은 상대 팀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피닉스끼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. 딱 별거 없어요. 세팅 같은 경우는 뭐 음악 끄고 효과음 키고 끄고 이거 타이드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내 계급과 이렇게 뜨질 않아요. 숨길 수 있는 기능 뭐 요거는 오토 트레인 같은 경우는 오토죠. 자동으로 때리는 거 이것도 로벅스로 사야 되고 오토 업그레이드는 제가 샀죠. 사도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. 내가 직접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할 때 체인지 네임 같은 거 이름 바꾸는 거고 이름 바꾸는데 99 로벅스. 체인지 클랜은 100팀인데 흑팀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 399 로벅스. 어택 옵션도 여기 다 있죠. 아직 팀이 없는 약한 애들 내추럴 애들을 때릴 건가 안 때릴 건가 온오프되고 우리 팀은 저는 100팀이기 때문에 양팀이기 때문에 이건 온이 안 되죠. 같은 팀은 때릴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흑은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. 만렙이 되면서 느낀 점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맞아요. 네, 너무 튀어서 그런가? 근데 죽진 않지만 더 많이 맞습니다. 이 사람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는구나. 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보다 이제 레벨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은신해도 저한테 다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칼을 들면 보이고. 액션.